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6일 현재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아직 지하실에서 휴대전화 신호 4개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소방본부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화재로 택배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당초 연락이 두절된 직원은 5명이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대 아울렛에서 신호 4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4명이 작업 중이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택배기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폭발 후 강한 화염으로 번졌고, 물건을 싣고 내리던 직원 한 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4명이 택배 청소 방제실 직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난 힌남노 태풍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희생양이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관할 지역인 대전소방본부는 물론 인근 세종과 충남, 충북지역구조대원을 긴급 동원해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방청 중앙구조본부 행정실 대원들도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폭발이 먼저 발생한 뒤 강한 화염으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미확인 차량이 있었던 점으로 미러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한 용산 풍수가 사고가 끊이지 않는 흉살터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 용산을 군사기지로 삼았던 일본의 패전과 이후 건물을 넘겨받은 미국의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올해 홍수 피해로 이미 수많은 반지하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무속인과 인연이 깊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와 수마로 인한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국민들에게 계속될 해코지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들 살아남기 위한 각자 도생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